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다.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때뭐 신고나 허가를 하는 그런 제도를 배우는 것이고, 뭐 실거래가 신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잠깐 PPT 화면을 좀 갔다 올게요. 자, 이법 전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법 이름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법 전체는 신고 두 개, 허가 두 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신고 첫 번째는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이 매매 계약은 내국인, 외국인을 따지잖아. 내국인, 외국인을 따지지 않고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실제 거래 금액을 30일 안에 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매 빼고 교환이나 증여나 상속 경비 이런 거다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별도의 외국인 등만 별도의 취득한 겁니다. 내국인은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등만 별도의 취득 신고하게 돼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궁금하다는 거. 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죠.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경우에 이 법에 따라서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법에 따라 신고 허가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교환 증여는 거민 대상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거민 대상이고 상속 경비는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어요. 취득세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허가도 두개 있는데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땅들은 특별히 외국인이 살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외국인 등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땅에 대해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근데 각각의 해당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고,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 외국인 등이다. 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허가구역의 토지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말고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전체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외국인 거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외국인 등의 신고 허가 여기를 지금부터 배우러 간다는 말이에요. 자, 됐고. 그러면 시작합시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다. 자, 먼저 적용 범위.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뭘 취득할 때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만 적용되고 매매 계약은 제외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요.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게 돼 있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가 적용된다는 건데 나머지 소유권만 뭐 교환이나 증여, 상속, 경매, 확정 판결, 기타 등등 이제 곧 배워요. 배우고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될 것이고 이거 외에 뭐 전세권이나 저당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저당권, 상가 토지 임대차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안 돼요. 최근에 저당권도 출제됐어요. 토지 임대차도 출제됐어요. 이런 것들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 이게 이 줄이 중요하다. 이 줄이 중요하고 위에 건다 밑에 배워요. 자, 그러면 이법 적용받는 외국인 등은 누구냐 이거야. 외국인 등이 누구냐? 외국인 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어서 외국인 등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흔히 개인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외국인 흔히 얘기하면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야 외국인 등이에요.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외국인 등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좋다는 거. 우리나라 국적과 함께 가지고 있으면 아니라고요. 다 외국 국적 함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2번도 당연하죠.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무조건 외국인 등이에요. 3번이 중요한데, 자,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라면 당연히 외국인 등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지라도 셋중 하나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등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셋중 하나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등으로 본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몇 번으로? 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자를 여기다 대입시키란 말이에요. 여기다 대입시키라고.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사원 또는 고상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라면 어디서 만들어졌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졌어도 외국인 등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외국인이 와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그럼 외국인 등입니다. 자, 이번에는 1 또는 2가라고 되어 있어요. 1 또는 2가. 1 또는 2가. 그러면 1번이 여기에 들어가거나, 1번이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2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게 대입시켜서 읽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역시 외국인 등이다. 2번을 대입시키는 거더 좋아해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 반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으로 본다. 어디서 만들어졌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졌어도. 근데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는 구성원인 관계없이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고, 무조건 외국인 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는 무조건 외국인 등이고,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졌을 땐셋중 하나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등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잘 하셔야 되고요. 또 있어요. 외국 정부도 있어요. 외국 정부.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다 들어가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국제연합,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다.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이러면 돼요. 다시.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우리 어차피 객관식 문제입니다. 준정부간기구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뭐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자, 외국인 등 보셨어요. 이 외국인 등이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취득신고, 보유신고. 신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계약으로 인한 취득신고. 자, 이게 체크하시면 돼요. 계약, 교환, 증여로 인한 취득신고, 그다음에 계약 외로 인한 취득신고, 그다음에 계속 보유에 대한 신고. 이세 가지가 있어요. 신고 세 가지. 자, 먼저 계약은 교환, 증여다. 왜?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매매는 30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매매는 30일. 매매는 30일이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뭐다? 위에 있던 제목이 있던 교환계약과 증여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숫자 특이하네. 60일인 여기는 60일 안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라. 그러니까 주어가 외국인일 때, 주어가 외국인이면 주어가 이제 외국인 등이라고 뜨면요. 외국인 등이라고 뜨면은 자, 매매일 땐 어떻게 하고요? 매매일 땐 며칠? 30일. 그다음에 교환이나 증여일 때는 며칠? 60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신고관청이에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계속 신고관청입니다. 자, 그래서 교환 증여는 60일, 매매는 30일. 이거 바꿔치기에서 나오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다음 2번은 뭐냐? 만약에 어떤 계약을 했다면? 그죠? 매매 계약을 했다면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랬다면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는 또할 필요가 없는데, 되게 쉬운 문장인데, 역대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에요.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하시면 되고, 이때는 외국인 등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두개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신고 두번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 신고했습니다. 다 따지지 않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건 실거래가 신고 아니잖아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땐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 금액을 거짓 신고하면은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거짓 실거래가 신고 아니니까 신고 안 해도 300. 거짓 신고에도 300이에요.
당연히 시험엔 거짓 신고를 잘 물어보겠지. 거짓 신고했는데 300 하면 느낌이 되게 싸 보입니다. 싸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일부터 60일, 계약일 60일 300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계약일 60일 300, 계약일 60일 300, 계약일 60일 300. 다음 이어서 계약 외라고 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내기도 합니다. 많습니다. 상속, 경매, 확정, 판결도 있고 그 다음 건 잘 안 냅니다. 너무 길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 공법상 환매권 행사 말하는 거예요. 공법상 환매권 행사. 그다음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 그다음에 작년에 신설돼서 색깔 처리했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은요.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판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외워요? 상경, 취. 이렇게 외우세요. 상경, 취. 이렇게. 상경, 취. 유치해도 그렇게 빨라요. 우리 가짜비 객관식 문제 푸는 거예요. 뭐 우아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뭐 이거 통으로 어떻게 외워요? 자, 상경, 취.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럴 경우는 이렇게 계약 외의 원인일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이네. 6개월 안에 신고해라. 역시 신고한청에 신고하고 신고 안 했어? 거짓 신고했어?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 100만 원이 과태료. 그러니까 6개월 100. 6개월 100 이렇게 외웁니다. 6개월 100.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자, 그럼 계속 보이신 거는 뭐냐? 계속 보이신 거는 이자는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또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였어요. 단체였는데 이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다.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다는 뜻이 뭐냐면 이쪽으로 다시 와보죠. 223쪽으로 다시 오셔서 원래 우리나라 국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자였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거죠. 우리나라 국적 상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었다는 얘기고 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그냥 이랬어 그냥 그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면 자, 바뀌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로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계속 보유를 하고 싶다면 외국인들로 변경된 날부터 역시 6개월 안에 신고하라. 신고 안에서 거지 다 100만 원이 과태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 암기입니다.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여기 암기할 것이냐? 계약일 60일 300. 300 과태료죠. 계약일도 틀리게 한 번 냈었거든요. 취득일부터. 그래서 계약일 60일 300. 그다음에 상경. 취. 이거는 6개월 100. 외국인 변경도 6개월 100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이렇게 다시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는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과태료 있었죠. 여기 또 과태료가 있잖아요. 같은 법이에요. 같은 법이니까 이걸 총 정리해보면 일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세 가지 있었어요. 3자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거짓 제출해서 불불자. 그 다음에 500짜리가 5개 있었어. 500, 5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해제 등 신고하지 아니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 조, 외, 요. 그럼 취득가에게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소까지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였습니다. 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거 300이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인 300짜리 하나. 300짜리 하나가 바로 계약 교환 증여. 교환 증여로 인해 신고 안 했습니다. 거짓 신고했습니다. 이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100짜리가 3개 있는 거죠. 3개.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배웠던 거 뭐냐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신고, 해제 신고 안 해서 거짓 신고했어. 이거잖아, 지금. 그 다음 외국인 등. 외국인 등이 방금 계약 외의 원인.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신고, 신고하다 거짓 신고했다. 외국인 등으로 계속 변경되었는데 계속 보유. 계속 보유, 신고하다 거짓 신고. 원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3개, 5개, 10개. 여기가 10개. 그다음에 14개 과태료입니다. 총 14개 과태료인데, 자, 이렇게 돼서 이 중에는 자진신고 복습해 보면 자진신고하여 과태료 감경 면제 사유가 아닌 것은 딱 외삼천뿐이다. 외삼천 이것만 빼고 다 됩니다. 외삼천 이건 빼고 다 됩니다. 자진신고하면서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허가. 외국인이 허가받는 건 뭐냐?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네 가지 구역지역에 있으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이 중요합니다. 신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두 가지, 계약 체결 전이다. 허가는 항상 계약 체결 전인 거예요. 허가는 항상 계약 체결 전, 그리고 신고관청이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허가는 좀큰데 가서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최근에 어떤 신문이 나왔냐면 외국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X죠. 국장이 나와, 이게. 근데 외국 정부가 나오니까 급이 국장 정도는 돼야 할것 같잖아요. 강남구청장이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해요. 외국 정부가 와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어가지고, 도대체 강남구청장이 누구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죠. 신고관청이 맞아요. 신고관청 허가 받아야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이다. 원래 법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또 문화재 보호법, 또 자연환경 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권한 법률. 근데 그 법의 이름은 몰라도 되고, 이렇게 외웁니다.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군사, 문화, 생태, 이게 으르렁이에요. 야생생물, 으르렁, 으르렁. 호랑이, 으르렁.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이고, 이거 외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죠. 상수원 보호구역. 상선 보호구역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허가 대상 아닙니다. 어떤 유혹에도 빠지면 안 돼요. 이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허가 받는 거예요. 다른 거 허가 안 받아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는 허가구역에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이 허가구역과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이 겹칠 수도 있지 않냐. 이럴 때는 허가를 두번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허가를 두번 받을 필요는 없죠. 아까 신고도 한 번만 했잖아요. 그러니 이거 받았잖아, 이거 안 해도 돼. 또, 이거 받았잖아,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중에 또 배워요. 신고관청,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 허가를 받아왔죠. 이쪽 허가를 받아왔다고요. 그다음에 이거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도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만. 그다음 외국인이 이 땅을 취득할 때 허가 내줄 때 신고한청이 단독으로 판단할 순 없으니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라.
합의해서 외국인이 그 지역의 구역적인 토지를 취득해도 그 지정 목적 달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이 되는구나. 그럼 반드시 허가를 꼭 해야 된다. 꼭 허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신고 관청은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 뜨는 불허가 처분이 숫자 중요한 숫자입니다.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해줘라. 5번, 6번 다 중요해요.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외국인이니까 영어로 외워주세요. Turtle. 이렇게 영어로. Turtle하고 영어로 외워주세요. 영어로. 그럼 이제 정리 좀할게 있는데. 정리 좀할게 있는데. 신고와 허가. 자, 신고는 아까 계약일부터 며칠? 계약일부터 30일. 그 교환 증여요. 교환 증여. 그다음에 허가는 계약 체결 전. 아하, 이런 차이가 있구나. 계약 체결 전. 신고를 위반했어요. 신고 안 해서 거짓 신고했어. 그랬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다 이거지. 그 계약은 무효는 아니에요. 허가 쪽을 위반하잖아.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또 위반했을 때 여기는 뭐 받고? 과태료. 과태료를 받는데 여기는 징역형 또는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니까 이걸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항상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유효고 과태료입니다. 허가는 무효이고 징역 벌금이에요. 툴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 이제 절차. 절차는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 허가 신청하고 싶은 외국인 등은 별지 6구 서식이 신고서, 허가 신청서가 통합된 한장 서식이에요. 여기 서명 날인에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첨부 서류가 들어있죠, 지금. 서류 첨부로 되어 있으니까 첨부 서류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교환 계약서 빼고 다 낸다. 안 내는 걸 낸다라고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는 건 보통은 아니고 보통 내는 걸 내는 거로 돼요. 이게 내는 걸 내도 시험에 잘못볼 사람들이. 예를 들어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증여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5. 상속 이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라. 5. 경매 경락 결정서 다 내라. 상경 확정 판결문 환매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 사실 증명 서류 다 냅니다. 교환계약서 빼고 다 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외국인 등으로 바뀌어서 계속 보유 신고할 때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되겠죠. 저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허가 신청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서는 뭐지? 합의서? 우리 아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는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겠습니다는 합의서를 내야 됩니다. 합의서. 자, 5번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2번은 제출 대행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제출을 대행하는 건뭐 대리인이 가능한데 왜 이게 작성도 대행이 가능하죠? 작성도 대행 가능한 건 뭐죠? 이유가 외국이니까 우리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써주라는 얘기예요. 써주라는 얘기. 자, 다음 관리. 관리는 자, 신고 관청은 외국인이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과 계약 외로 인한 계독 보유 신고, 허가 내용, 즉 신고 허가 다 모아서 신고 허가를 다 모아서 외국인 것만 다 모아서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하세요. 자, 외국인 건 자주 안 들어오니까요. 분기별로 모아서 합니다. 외국인은 분기별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외국인은 분기별로 제출. 그런데 특별자치시장은 본인이 신고관청이면서 시도지사거든요. 그러니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직접 국장한테 제출해라. 이걸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걸 잘 내고 나머지 특시 빼고 특광도 특도는 또 제출받고 1개월 이내 국장한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간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순차적으로 간다. 그럼 잔진신고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과태료. 14가지 중에서 외삼촌 빼고 다 되니까 외국인 것도 됩니다. 계약으로는 300짜리,
계약으로 인한 300짜리입니다. 계약 외 100짜리, 계속보유 100짜리. 이것도 다 자진신고 감경 면제 사유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만 알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 외국인 등다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로 이제 진행합니다.